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딸을 원했는데 왜 아들을 주십니까? 과거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도 깊었던 우리나라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낙태를 자행하는 그런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범죄도 많이 저질렀죠. 시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결국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끊임없는 갈등과 그 상처가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시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배우자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치유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 줄 아냐? 배우자가 배우자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배울 것이 많아서 남편에게 배우자, 남편은 아내에게 배울 것이 많아서 그래서 배우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남편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을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우리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돕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비로소 내 자녀를 복음 안에서 근원적인 감사 속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그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시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또 내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을 때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나를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시대적인 렘넌트가 준비되었고, 그 시대의 전쟁이 그칠 만큼 한 나라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손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자녀들을 렘넌트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달려가고는 있지만 진정한 교육의 부재시대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빠서 부모 부재시대가 된 지가 오랫동안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 속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예수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 축복의 복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바울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지 않으면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 시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양육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할 만큼 렘넌트의 비전을 심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사오니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긍휼을 입은 자의 그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태영아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귀한 자녀와 그 후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